고유일모질에 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고유일모질은 소형모질 중에서 특별히 효율이 높은 셀로 만드는 건데요. 우리 일반적인 셀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윗면은 마이너스 그 다음에 아래쪽은 플러스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근데 고유일 셀은 이거하고 방식이 좀 달라서요. 윗면에는 태양광을 받아들이는 수광부만 있고요. 아래쪽에 플러스극과 마이너스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서 전부 다 그 극을 연결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. 윗면에서는 전기만 발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이 제품이 일반적인 셀과 다른 점들은 효율이 높다는 것 외에도요, 우리 가공의 편리성 문제, 그리고 윗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리본 재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 가려지는 부분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, 그리고 몇 가지 특징 때문에 일반 제품에 비해서 효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우리 파워센터에서 만든 태양광 고유열 모듈은 가볍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자동차 경주를 하거나 또는 무게가 많이 나가면 안 되는 선박 같은 경우에 그런 곳에 많이 사용할 수 있는데요. 무게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제품 3V 750mAh 제품인데 26g이 나오고요. 동일한 3V 750mAh인데 일반 셀로 만든 경우에는 무게가 80g이 나옵니다. 그래서 한 3배 정도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. 고유일 셀은 다양하게 한 개씩 만들어서 이 제품을 여러 개로 연결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. 이 제품은 실제로 항공기를 만들 때 사용됐던 제품입니다. 그리고 조금 작게 만들어서 제품을 여러 개로 만들어서 붙일 수 있는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. 파워센터에서 만드는 고유열 모듈은 고유열 셀은 고유열 셀을 이용했기 때문에 사용하실 때 무게에 대한 그런 부담감들을 많이 떨쳐버릴 수 있고요. 그리고 실제 국내외에서 우리 진행하고 있는 경주대회, 자동차 경주대회나 또는 선박 경주대회에서 대부분이 고유열 모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